언니 요즘에 잘 맞아? 잘 맞는 것 같아. 드라이버랑 아이언은 되게 안정적으로 맞고 있어. 뭐 고민 같은 건 없고? 근데 피칭이 완전 들쑥날쑥해. 탑볼하고 막 뒷땅치고 막. 아 진짜? 그러면 가가지고 피칭 한번 해보자. 오케이. 뒷땅. 되게 일정하게 뒷땅이 났습니다. 뒷땅이 많이 난다가 고민이잖아, 그지? 측면 대서 먼저 볼게요. 조금 멀리 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립 조금 짧게 잡을게. 그립을 짧게 잡으면 클럽 헤드 컨트롤이 좋아지기 때문에 숏게임에 굉장히 좋거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궤도 굉장히 팔을 쓰는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인 궤도는 괜찮으니까 이제 정면에서 볼게요. 팔을 굉장히 많이 쓴다, 그지? 그래서 지금 어깨 턴이랑 손이랑 같이 돌아야 되는데 어깨가 거의 안 돌고 거의 손으로만 어깨를 당겨 도는 느낌이에요.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어깨와 손이 같이 터닝을 하고 이제 체중 이동하는 힘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약간 손으로 어깨를 당겨 돌리고 손으로 쳐서 몸이 약간 따라다니는 느낌이 나요. 기본적인 셋업 잡아주고 그 다음에 되게 간단한 에이미화된 드릴 보여줄게. 일로 와봐. 그립 짧게 잡을게요. 네, 너무 짧다. 네, 오케이. 글씨 써있는 데까지 짧게 잡으면 클럽 헤드 컨트롤이 좋으니까 그만큼 좀 가까이 서야겠죠. 그리고 스탠스도 조금 좁게 할게요. 칩샷보다는 넓게, 풀스윙보다는 작게. 오케이. 왜냐면 하프스윙이기 때문에 딱 그 사이로, 중간으로. 그리고 이제 공에 한번 셋업 해보세요. 오픈 스탠스는 되게 좋아요. 바디가 약간 5도 정도만 열려있고, 그리고 중심은 왼발 앞꿈치에 지금 한 5% 더 들어가 있잖아. 내가 열려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나 일부러 열은 줄 알았어. 똑바로 섰어. 되게 잘했다. 오픈 스탠스, 전체적으로 오픈 스탠스 너무 좋아. 이렇게 발만 연 게 아니고 전체적 5도 연 거 너무 좋고 왼발 앞꿈치에 5% 정도 중심을 넣어놔야 돼요. 오케이, 볼 포지션도 중앙에서 조금 왼쪽. Very good. 좋아요. 그럼 백스윙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터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왼발에 넣은 50%의 힘이 유지가 돼서 백스윙이 돼야 돼요. 왼발에 5% 유지가 되면 약간 무릎이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 게 최고 좋아. 왜냐면 우리는 다운스윙 때 히프를 풀스윙처럼 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자칫 못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당겨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왼발에 5% 당겨놓고 백스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디 턴하고 바디 터닝 스루 이 두 가지를 써야 되잖아. 지금 팔이니까 바디로.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잡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공을 맞추지 않을 거예요. 내가 먼저 보여줄까? 거꾸로 잡고, 이게 내가 진짜 많이 쓰는 드릴인데 제일 효과가 좋아. 오케이. 이 체와 왼팔과 왼쪽 등이 한꺼번에 돌 거예요. 이렇게 땡!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가 나와요. 오케이? L자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것까지 강조해서 디귿자가 나와요. 땡! 돌아요. 그쵸? 손을 바꿨어요. 그래서 힙으로 바디를 돌려주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땡! 손 바꿔서 휙! 오케이? 해볼게요. 왼손만 잡고 왼발에 힘 넣었죠? 유지한 상태에서 뺑! 오! 잘 돌았다! 다시! 얘가 왼쪽 등이 뺑! 오! 되게 좋다, 그지? 그리고 손 바꿔서 오케이? 휙! 조금 더 힙 써볼게요. 소리가 더 크게 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왼발에서, 그렇죠? 왼발에서 뺑! 예스! 손 바꿔서 되게 잘했어. 그 느낌으로 칠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잡고 있지만 느낌에는 왼손으로 뺑 돌고 오른손으로 휙 회초리 소리 내는 느낌 집중해서 뺑, 휙, 나이스, 좋아요. 짧게 잡고 가까이 서고 스탠스 좁게. 오케이, 뺑, 휙. 굿, 그런 느낌 좋아요. 약간 탑볼은 맞았지만 그래도 동작은 굉장히 좋았거든? 어땠어? 잘 모르겠어. 아직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 미세한 차이는 우리 백순이 언니가 알기 힘드니까 내가 보여준 기본 자세 잡는 거 그리고 클럽 끝 거꾸로 잡고 뺑 돌고 휙 회초리 소리 나는 걸로 땅을 쓰는 거 이 드릴을 많이 해주면 이해는 못해도 동작이 좋아질 거고 나중에
백순이가 지나고 나서 아 이래서 이걸 시켰구나 올 거예요. 이게 풀스윙하고 같은 거야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피칭은 풀스윙하고 컨셉이 똑같아요. 하지만 스윙을 작게 하기 때문에 뭐 스탠스나 중심이나 뭐 스윙 사이즈를 다르게 하는 거지 터닝과 체중 이동은 똑같아요. 그러면 가서 우리 이제 퍼팅 하러 갈까? 오케이. 나이스 팟. 요새 코킹하고 체중 이동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되게 느낌이 왔다 갔다 해. 왜 그러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됐다가 거잖아, 됐다가. 그치?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되게 새로운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이해를 하는데 몸이 아직 옛날 스윙이 나왔다가 또 새로운 스윙이 나왔다가 약간 섞여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열심히 하면 좋아질 거야. 그래서 골퍼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고 이론을 다 알아도 레슨을 받는 이유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레슨을 받고는 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